제 질문들을 직접 답변을 해드리는 은혁이 수술했어요? 슈퍼주니어 은혁? 포카 시세 은혁과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? 은단이들 안녕. 아 이제 입에 붙여야겠습니다. 은단이들 안녕. 일단 은혁이의 은혁입니다. 자 오늘은 좀 재미난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네이버 지식인의 제 질문들을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저도 진짜 어렸을 때 이렇게 지식인 같은 거나 그런 거 이제 막 커뮤니티 글이나 보면서 궁금한 것들 막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 와 이거를 진짜 그 당사자가 직접 시원하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한번 제 이름을 검색을 해서 지식인에 있는 질문들을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걸 안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사실 제가 지식인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를 볼 일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. 항상 뭐 검색하면 그냥 기사, 뉴스, 블로그의 글들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보는데 지식인에는 과연 어떤 게 올라와 있을지 뭐 이런 질문이 은혁이 수술했어요? 제 친구가 모든 연예인은 코 수술했다는데 슈퍼주니어 은혁군과 아니 로코꺼 형님꺼는 다 수술했는데 우와 2007년꺼예요 어떻게 근데 이게 첫 번째로 있지? 아 모든 연예인은 코 수술했다는데 사실 이거부터가 사실 조금 뭔가 좀 잘못됐네. 뭐 그래 답변을 드리자면 제 코입니다. 네, 전혀 뭐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자연산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고 이게 제가 데뷔 전에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회사에서 말려가지고 답변에 어? 뭐야? 그러니까 이 답변이 잘못된 것들이 많네. 답변에 네, 다 수술했어요. 연예인 중에서 성형 안 한 사람 드물어요. 그 드문 사람 바로 접니다. 어떻게 이게 다 그냥 했다고 이렇게 그냥 답변을 달 수가 있지? 오 또 답변이 맞아요. 연예인 되려면 정말 돈 많이 들어요. 그리고 성형 안 한 사람은 별로. 아니 답변에 이렇게 답변할 거 왜 다른 거야? 몰라요. 어떤 분께서 2022년에 아 최근에 답변을 해주셨구나. 수술 안 했습니다. 예전에 아형에서 코 수술하고 싶어서 병원 찾아간 적은 있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코 하면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돈 엄청 들고 시간도 엄청 들 거라고 얘기해서 안 했다고 말했어요. 비슷했는데 코가 아니라 사실 눈이었어요. 저는 쌍꺼풀 없는 눈이 이게 조금 흐리멍텅할 것 같아서 한번 회사에 성형외과를 가지도 않았고 회사에 한번 그냥 물어봤는데 회사 이 트레이닝 팀에서 그냥 고생을 받았습니다. 네, 아무튼 그럼 다음 질문. 이거 왜 이렇게 많아? 또 있어요. 슈퍼주니어 은혁, 슈즈 은혁, 코 성형인가요? 최근 방송에서는 코 자기 거라고 하기는 했는데 하기는 했는데 지식인 보면 성형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서요. 안 했습니다.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. 저 열심히 요즘에 그 피부 관리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다음 질문은 은혁 버블에 대한 질문이에요. 제가 은혁 버블을 하는데요. 친구들이 은혁님이 한 번도 가보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같은 시간에 모두에게 이름만 바꿔서 보낸다는 게 맞나요? 아직 버블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버블이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디어 유 그 플랫폼에서 만든 리슨이라는 어플에서 만든 아티스트와 팬분들과의 어떤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그 답장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주신 팬분들의 질문이나 어떤 메시지 뭐 어떤 여러 가지 글들을 저는 한 번에 쫙 단체 카톡방처럼 쫙 보여요. 근데 이제 그 구독해주시는 분은 저와의 1대1 채팅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. 그래서 가끔 뭔가 티키타카가 어? 나랑 맞네? 라고 될 때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야 이거 뭐 소통이 안 되는데 그냥 너무 일방통인데 뭐 이렇게 느끼실 때도 가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어떤 이런 소통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매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 버블을 통해서
팬분들이랑 이렇게 노는 게 참 재밌습니다. 오, 답변을 제대로 해주셨네. 왜 쓰면서 답변해 주셨나 이거? 이름만 바꿔서 보낸다는 게 정확히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 한 분 보내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아무거나 써서 보내면 자동으로 은영 오빠를 구독한 모든 분들께 메시지가 가는 형식입니다. 정확하네. 버블은 내게서만 1대1로 보이는 것이고 아티스트는 구독한 분들이 모두 보이는 형식입니다. 오 이거 뭐야? 정확해요. 이건 뭐야? 슈퍼주니어 은혁? 포카 시세. 이거 왜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? 이거 포카를 잘 가지고 있지 왜 이렇게 다 팔아? 포카를 사진을 올리고 이거 시세가 어떻게 되냐고 올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빡치게 다들 시세 제시하라 그래요. 그럼 시세는 대체 누가 알고 있는 건데?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저도 모르지만 밀거래인가요? 어디 뭐 한적한 사람 없는 그런 골목길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밀고 뭐 이런 그런 건가? 잘 모르겠습니다. 슈퍼주니어 은혁 숙소 다시 나갔나요? 유튜브 보면 이사했다고 해서요. 아니요 숙소를 이제 그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2021년 초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용인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스케줄 없는 날은 이제 본가에 그때 용인에 가 있고 스케줄이 있거나 뭐 다음날 일찍 있거나 뭐 너무 피곤한 날 이런 때는 그냥 숙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뭐 규현이랑 원통선 매니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. 오 슈퍼주니어 은혁이랑 신동이 춤 진짜 잘 추던데 둘이 춤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? 은혁은 정석? 신동은 맛깔?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. 거슬러 올라가면 신동이 형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가 일단 팝핀이에요. 스트릿 댄스죠. 팝핀으로 시작을 해서 뭐 락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스트릿 댄스의 장르들을 저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학교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춤을 전공으로 하고 해서 이제 약간 신동이 형이 진짜 그리고 정말 그 몸의 체형에 비해서 진짜 날렵해요. 저는 신동이 형 춤추는 거 보면서 항상 우와 배워요. 진짜 막 감탄하면서 너무 잘 춰요 정말. 팝핀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로보팅, 뭐 애니메이션, 뭐 그런 잔기술이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이 이제 신동이 형이 특화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 자체를 그런 제가 그냥 독학으로 방송 댄스라고 하죠.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 시작으로 하다가 나중에 SM 연습생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뭐 팝핀이라든가 다른 기술을 조금 배운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서 하는 그런 어떤 K-POP 안무들 뭐 이런 것들 위주의 어떤 안무가 좀 특화되어 있고 신동이 형은 좀 더 스트릿한 그런 어떤 댄스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신동이 형은 진짜 그리고 포인트를 엄청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걸 재밌게 혹은 뭐 이렇게 흉내를 진짜 잘 내요. 저는 하려면은 제대로 보면서 하나하나 따가지고 커버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면 신동이 형은 딱 눈썰미가 한 번 딱 보면 그 포인트를 딱 캐치해서 탁탁탁탁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. 아 유튜브에 대한 질문이 또 있네요. 은혁 유튜브 일단 은혁이 채널 있잖아요. 그거 영상 편집 은혁이 직접 하는 거예요? 이번에 브이로그 올라온 거 아니면 편집자분이 하시는 건가? 이게 2021년 5월 17일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때는 제가 봤을 때 샌드박스랑 하기 전인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저희 그 SJ 레이블 회사에 있는 그 유튜브 담당 직원이 정말 수고를 해주신 덕에 이렇게 찍기는 제가 찍고 편집은 이제 해주신 거죠. 네, 재밌게 제가 이런 기술은 없어요. 뭐 편집하고 저는 약간 기계라든가 그런 쪽에 전혀 이제 제 똥손이라서 지금은 이제 제가 샌드박스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샌드박스에서 또 열심히 이렇게 꾸준하게 컨텐츠도 제안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계시죠. 뭐 할까요? 슈퍼주니어 은혁 눈물. 은혁이 생각보다 눈물이 많았는데 전 인생 솔직인가 거기서밖에 우는 걸 못 봐가지고요. 어디서 울었나요? 우는 건 참 귀엽던데. 감사합니다. 또 귀여워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데뷔 초에 좀 많이 울었어요. 데뷔 초에 조금 그 툭
하면 좀 많이 울었죠. 예를 들면 처음 온 게 아마 저희 2006년 6월 25일 SBS 인기가요 저희가 첫 1위를 하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, 제가 그 우는 모습을 모니터한 뒤로 아 안되겠다, 울면 안되겠다, 너무 무섭다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수차례 좀 많이 울긴 했어요. 근데 웬만하면 방송에서는 그래도 안 울려고 좀 참다 참다가 그 인생술집이라는 데서 좀 이게 좀 술을 마시다 보니까 감정이 올라서 울었던 적이 있고, 보통 콘서트 하거나 그러면 조금 눈물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이게 팬분들께서 이벤트를 해주신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라오는 그건 좀 못 참겠더라고요. 요즘에는 눈물 거의 안 흘립니다. 네. 아 이런 참신한 질문이네요. 2020년 12월 27일에 올라온 질문. 은혁과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? 뭐야, 답변이 건너 지인 소개를 받아보세요. 만나야지 뭐 진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? 방구석에만 있으면 진전이 없습니다. 맞는 말이네. 뭐 진짜로 이게 대한민국은 그렇잖아요. 진짜 많으면 뭐 일곱 다리 안에는 뭐 어떤 사람이든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뭐 한번 지인을 통해서 한번 저한테 한번 접근해 보세요. 네, 가만히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정말로. 아, 답변이 웃기다. 은혁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. 단호해. 근데 사실 좀 그렇기도 해요. 이게 한때는 제가 좀 애기가 좀 저도 막 빨리 갖고 싶어서 아 결혼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했던 적이 있는데, 뭔가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좀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, 아직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.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. 사실 나이가 제가 37이잖아요 이제. 정말 덜컥 1, 2년 안에 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할 수도 있는 거고, 모르죠. 이거 사람 일은 모르니까. 근데 너무 늦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. 답변에 안 돼, 내 거야. 난 너 것도 아니야. 난 누구의 것도 아니지. 아 재밌다. 이런 것도 있네. 이건 되게 가벼운 건데, 은혁 오빠가 이야이야오 부를 때 김첨지는 바디 있어 이야이야오 하는데 김첨지는 바디 있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? 은혁 오빠 맨날 부를 때마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. 이게 정확히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박첨지였던 것 같아요. 박첨지는 바디 있어 이야이야오. 이거 그 어떤 그 옛날 노래 있어요. 동요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이거. Old MacDonald had a farm. 그건 옛날 사람이라서 그냥 그거 한 겁니다. 아 마지막 질문 요걸로 한번 그렇게 가볼게요. 슈퍼주니어 은혁 인스타 계정 어디 갔나요? 오늘 보려고 찾아보니까 없네요. 이거는 제가 이제 그 7, 8년 정도 인스타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정도 하다가 SNS라는 게 뭔가 어떻게 보면 좀 개인의 공간이잖아요.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제 평소 생각이나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뭔가 사진으로 남기고 글을 남기고 하거나, 아니면 보통 이제 우리 또 팬분들께 소통하는 어떤 그런 창구로 이용을 해오다가,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그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기사화되는 일도 많고 공식화되는 일도 많고, 그리고 사람이 아무래도 뭐 SNS 이런 데서 자칫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고 싶기도 했었고,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팬분들과 나만의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라 되게 그냥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일적인 공간이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, 그래서 없애기로 마음을 먹고 그냥 아 버블이라는 이런 소통 창구가 어차피 생겼으니 이거를 통해서 팬분들이랑 소통을 해야겠다, 그렇게 해서 지우게 됐습니다. 근데 트위터랑 그 웨이보는 남겼어요. 왜냐면 거기는 남겨도 크게 뭐 기사회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. 기자분들께서 인스타만 보시나? 아쉬워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많은 팬분들께서 저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뭐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
이런 거 제가 가끔씩 여러분께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. 이거 재밌네요. 네. 지식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아니면 여러분이 저의 그 이제는 뭐 일단은 여기 그 채널에 뭐 커뮤니티 글 뭐 답글로 쓰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종종 이렇게 여러분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 지식인을 통한 저의 직접 말하는 저의 답변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 은달이들 안녕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